이용섭 광주시장이 문화경제부 시장 임명을 이르면 다음 주에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자리와 경제, 여기에 문화까지 관할하면서 어느 때보다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용 기자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르면 다음 주에 문화경제부시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를 단수로 압축했다고 밝혀 사실상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임명 절차도 개방형 직제 대상에서 해제, 공모가 아닌 지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후보자로는 이병훈 전 공동선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지에 추천 인사가 없고 행정 능력과 문화적 마인드를 겸비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용섭 시장은 부시장의 역할에 대해 경제보다는 문화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가 문화 중심 도시고 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가 경제고 문화가 우리의 미래에 달려있다 이런 신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임명되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전략산업국과 일자리 본부라는 광주시의 핵심 업무에다 문화 정책까지 관할하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경제를 접목시켜 문화산업과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선보이는 문화경제부시장에 누가 임명될 것인지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